평창 동계올림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쇼트트랙에서 임효준 선수가 한국의 첫 금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종합 4위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죠. 여러분 듣지는 못할 거예요.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한번 뜨거운 박수, 격려의 박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올림픽 안전하게 잘 마무리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상승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서,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언제나 바울이 생각할 때 큰 기쁨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어느 교회를 생각하면 열통 터져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는 막 그냥 율법주의가 횡행하니까 저주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막 이랬던 교회도 있어요. 그런 대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빌립보 교회는 기쁨 있고 마음에 감사 넘치고 생각하면 따뜻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런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을 표현을 해요.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로 바울의 마음에 각인되어 있는 교회일까. 그러나 이러한 빌립보 교회에도 유일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열의 양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두 여성 지도자가 다투고 얼굴만 보면 이건 개와 고양이입니다. 완전히 서로를 잡지 못해서 안달인 그런 모습이었죠. 참 이상한 노릇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빼놓고 보면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최선 다하는 모습도 없을 거예요. 교회 위에서 헌신하고 또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을 많이 뒤에서 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시너지를 이루면 얼마나 복음에 이것이 큰 도움이 될까. 그런데 보기만 하면 그냥 완전히 그냥 손톱을 세우고 그리고 그냥 하여튼 달라붙는 그러한 모습. 이 두 사람이 다 여성 지도자란 말입니다.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참 교회에 큰 덕을 허무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오죽하면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 코가 석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제발 좀 너희 싸우지 마라, 하나 되라, 내가 빌고 빈다 라고까지 그렇게 서신에 포함을 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그 사실을 보면서 교훈을 받고 있으니 오죽말 다한 거죠. 이 두 사람은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싸워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연합이라고 하는 문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문제죠. 한국교회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교단이 있고 교파가 나뉘어졌습니까? 그 말은 진리를 찾아 헤맨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서로 안 맞아서 찢어졌다, 이 연합이 안 됐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교계에서 연합 행사를 한번 할 때 보십시오. 잘 되지를 않습니다. 저마다의 생각이 다르고 목표와 지향점이 다르다 보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 질이 멸렬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개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마다 주님이 세워놓으신 교회도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열심입니다. 그러나 모이면 충돌하고 만나면 헐뜯고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지금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냥 주일에 한번 덜렁 나와가지고 도장 찍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가는 분들은 별로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나 열심히 있다, 최선 다한다, 헌신한다, 봉사 여기저기 있다 이런 분들이 서로 간에 연합 못하고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는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와 또한 골칫거리가 되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아내,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의견 통일이 안 돼요. 남편이 괴롭고 아내가 괴롭고 가정이 고통에 빠집니다. 일터 현장도 그렇죠. 직원들이 하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시너지가 나고 역량이 발휘해서 이제는 직장이 와 번성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연합이 어렵습니다. 저마다 줄 서고 누가 지금 잘 나간다더라 서로를 헐뜯으면서 힘이 다 누수됩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가 흔들흔들하고 이제는 뻗어나가지 못하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나라도 문제죠. 나라도 국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이 안에 쪼개지는 영, 쪼개지는 DNA가 아 이거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조선시대 그 수많은 당파 싸움 보십시오. 결국에 마지막에 나라 뺏기는 데까지 결국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남북이 쪼개진 것도 서러운데 지방색이 또 쪼개져 있습니다. 무슨 사회 문제가 하나 탁 터져버리면 정치권이 하나 돼서 이걸 어떻게 해든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어 이제는 구조적으로 더 이상 그 동일한 아픔을 겪지 않아야 되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물고 뜯고 죽이고 허물어 내리는 그런 일들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선진국 문턱에 주저앉아 버려서 국력 다 소모해 버리고 앞을 향해 나가지 못한 지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들입니다. 많은 분석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린 간단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그럼 그 원인이 무엇이냐? 원인 진단을 해야 되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책이 무엇이냐? 이걸 세워나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연합을 하지 못하는 원인이자 또한 연합할 수 있는 해결의 방안은 바로 겸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에 있다. 한마디로 겸손하지 않아서 연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1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즉 교회와 성도의 모든 활동과 모든 봉사와 행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뭐냐?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 있어야 연합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겸손을 통한 연합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겸손하기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창조 당시부터 하나님 한 분을 의존하며 사는 의존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에덴 동산 보십시오. 그 안에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다 풍성하게 갖추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 안에 넣어 놓으신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 의지하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면 모두가 해피한 겁니다.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마귀의 시험이 들어오지요. 그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요거 먹어보라는 거예요. 이 선악과 먹으면 너가 하나님 같아질 거야. 네가 신이 되는 거야. 교만이 들어오고 결국 범죄하고 반역하니 죄와 죽음이 들어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함께 고통받고 엉겅퀴가 삐죽삐죽 나오며 범지구적으로 모든 인생이 신음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인간의 마음에는 그때부터 교만이라고 하는 놈이, 이 뿌리 뽑히지 않은 교만이 뭉실뭉실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역사의 모든 사상을 압축해서 둘로 나누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헤브라이즘은 성경을 근거한,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둔 그분의 말씀을 중심한 이 히브리 사람들의 사상이 있죠. 세계관입니다. 반면에 헬레니즘, 이건 뭡니까? 인본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은 무엇을 주장합니까? 우주의 중심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모든 가치의 척도의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이 모든 걸 판단하고 그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껴버렸어요. 인본주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행하는 모든 것이 자기 주장이요 교만을 향해 폭주합니다. 그 결과 마지막 종착지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받았던 그 시험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 같아질 거라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그 예를 들어 뭡니까? 성정체성도 그 한 얘기였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게 다예요. 그러나 제3의 성, 지금 독일 같은 데는 뭐 22개의 성으로 그렇게 막 나뉘어져 있다면서요. 그, 그녀, 그놈, 그놈 이런 거. 생명의 신비를 DNA 조작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때가 되면 죽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주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러나 죽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조작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리조나주에 가면 그 생명 연장 연구소 안에 냉동돼 있는, 그 질소에 냉동돼 있는 시신이 1000구가 넘습니다. 한 3억 원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 일을 하는데. 과학기술과 의술이 발달한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생로병사와 죽음마저도 정복하는 그때 되면 다시 살려놓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냉동은 보장하는데 해동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학을 빙자한 고급 사기예요. 이처럼 성경을 기반한 헤브라이즘은 사람을 겸손으로 이끌지만 헬레니즘, 인본주의를 통한 인간의 모든 사상은 사람을 교만을 향해 나아가도록 그렇게 끌어갑니다. 이런 갈등을 잘 보여준 것이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인 죄와 벌입니다. 가난에 찌든 의대생인 라스콜니코프가 등장을 하죠. 머리는 똑똑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상과 생각을 쥐어짜 늘 고민을 하는데 어느 날 문득 든 생각, 나는 초인이야. 나는 슈퍼야, 슈퍼. 슈퍼 인간이야. 내가 세상 구원하고 내가 숙명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류를 내가 자유케 해야지. 근데 자금이 필요해요.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어디서 그 자금을 빼냅니까? 없어요, 돈이. 그러다 보니까 밥벌어지처럼 그 전당포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는 그러한 수전노 같은 그 노파를 때려 죽이고는 강도짓을 합니다. 이제부터 뭔가 일어나고 뭔가 이루갈 줄 알았어요. 웬걸요? 죄책감이 늘 밀려오고 공포가 그를 사로잡습니다. 신음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름답고 또 예수 잘 믿는 가난한 소냐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감화를 받습니다. 자수하고 시베리아 유형을 가지요. 거기까지 소냐가 따라와서 이 라스콜니코프를 봉양을 해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활절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읽다가 이 라스콜니코프가 뒤집어져요. 자기의 깊은 죄악과 이 안에 감춰져 있는 교만, 이 모든 것이 거기서 비롯됐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했구나.
결국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가 보여주는 것이 뭐냐? 교만은 하나님도 대적하고 주변을 망가뜨려요. 나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라보며 그것을 받아들일 때 회복과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교만은 그 안에 끈질긴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만은요, 연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공부를 하는데 그 근본이 교만이에요.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잘 살고 우리 부모님이 너 부모님보다 더 가진 게 많은데 내가 너보다 공부 못할 이유 없다는 거. 내가 너를 꺾어버릴 거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느냐? 내가 당신보다 사업 더 잘해야지. 밤새워가지고 사업하고 경쟁하고 그러니 거기에 화합이 있을 수 없고 연합이 있을 수 없고 상생이 없습니다. 죽이느냐 죽느냐예요. 불화하고 짓밟고 거기에는 피가 터져 나옵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겁니다. 함께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도 또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인류에게 유익을 끼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사업하시는 분들도 옛날에 그 카네기와 그 록펠러처럼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정정당당하게 돈 벌어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학교를 세워 많은 학생들을 양육하고 교회들을 세워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헌금을 하고 내가 정말 세금 많이 내는 그러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사람이 돼야지.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겸비한 심령으로 최선 다할 때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상생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겸손이 중요합니다. 근본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대가를 만나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겸손은 대가를 만나면 된다. 지금 베트남에 우리 한국 분이십니다. 박항서 감독이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박항서 난리가 났어요. 박항스가 아닙니다. 박항서. 축구 변방이던 베트남을 2018년도 아시아 축구연맹 23세 이하 챔피언십에서 결승에 떡하니 올려놨습니다. 우즈벡과의 이 결승전에서 아쉽게 2-1로 석패를 했지만 베트남 역사상 축구가 그렇게까지 나간 적이 없어요. 막 우리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막 대한민국 하면서 경기 때마다 그냥 붉은 색깔이 온 나라를 뒤덮었듯 이 베트남도 국기가 오성원기가 그 붉은 색깔 아닙니까? 오성원기는 뭐 중국이지만 붉은 색깔이니까 경기 때마다 막 엄청났습니다. 결승전 후에 베트남 총리가 박항서 감독을 만나기 위해서 무려 5시간을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총리가 이렇게 감독을. 베트남 사람들이 지금 박항서 감독에게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아들 태어나면 이름을 항서라고 짓겠다. 몇 년 후에 보면 여기도 항서, 저기도 항서, 저기도 항서, 여기도 항서가 될 거예요. 이 박 감독님이 이렇게 엄청난 쾌거를 이뤄내야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히딩크 감독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히딩크 감독과 함께 국가대표팀 수석 코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는 히딩크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갈라졌지 않습니까? 엄청난 발전이 이뤘잖아요. 그 대가를 만나니까 겸손해지고 겸손하니 배우는 겁니다. 예전 우리 축구들은 그 뭐 뭡니까? 실력이고 뭐고 하여튼 다 너 몇 살이야? 그럼 끝나버려요. 그런데 히딩크는 그거 없습니다. 그럼 뭐 나이 그런 거 필요 없고 열심히 있고 실력 있고 열정 있고 이러면 기용하는 겁니다. 박지성이가 그때 뜬 거 아닙니까? 또한 히딩크는 선수들과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눈높이를 맞춰서 함께 아버지처럼 형처럼
그런 히딩크의 원팀 노하우를 배운 거예요. 아, 세계적인 축구를 하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걸 베트남 팀에 그대로 적용하니 이번에 대박을 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대가 앞에 서면 겸손하게 되고 겸손하면 배울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어떻습니까? 교만합니다. 우리 제멋대로입니다. 조금만 뭐 하나 우리 잘하면 우리 여기까지 높아지는 그런 우리 아닙니까? 오늘 3절에 보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런데 우리는 낮게 여긴다. 그 시옷을 자꾸 지읒으로 적용을 하려고 해요. 그 남을 볼 때 자꾸 깔아뭉개려고 하고 저거 저거 저까지 것.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가를 만나야 하는데 겸손의 대가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겸손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이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 그 깨지고 유디어와 순두개 때문에 자꾸 그냥 골칫거리가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예수님께로 지금 데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 좀 생각해. 그거 아니야. 겸손의 왕신 예수님 좀 봐. 겸손하라는 겁니다. 이 5절 이하의 구절들이 뭘 말합니까? 그 예수님이 어떻게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는가? 본을 어떻게 보이셨는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에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 한 분이신 예수님이 가라 하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낮아져 오셨습니다. 그것도 구유에 누이신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그 젊디 젊은 때를 순종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리고 결국 예수님의 겸손의 끝은 무엇입니까? 겸손하다 하다 못해 죽으라 하니 십자가에 죽으시는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드리시는 그 겸손. 이런 겸손의 대가이신 예수님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찬의 덕목은 첫째로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성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성자의 신실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며 흠모해요.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존경합니다. 어느 날 내려왔어요. 천사가 말합니다. 성자요, 신앙생활 너무 잘해서 고맙소이다. 당신이 원하는 걸 들어주겠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당신이 기도하면 어떤 병도 낫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도록 해주겠습니다. 성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안 됩니다.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천사가 감동받았어요. 또다시 제안합니다. 그러면 말씀하면, 설교하면 어떤 죄인도 회개하고 어떤 완악한 자도 새 사람 되는 권세 어떻습니까? 나는 그 은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엔 왜요? 그건 성령께서 하실 일이십니다. 천사가 묻습니다. 그럼 성자의 어떤 은혜를 원하십니까? 네, 이 한 가지 받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선한 일을 하되 내가 선한 일 했는지 그 자체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겸손한 마음입니까? 천사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려주기를 성자의 그림자가 뒤로 비칠 때 그 그림자에 닿는 자마다 병이 치유되고 완악한 자가 회복되고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이 성자 자기가 그런 일 했다는 것도 모르는, 그래서 겸손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겸손의 대가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체험했고 지금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선교 도중에 1년 만에 죽으시면서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죠.
아프리카 선교 사업을 다리 놓는 것에 비유한다면 나는 물속에 깊이 박힌 기둥에 들어있는 돌 한 개와 같이 되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겸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래요. 겸손하니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니 연합을 합니다. 그러니 무언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결국 겸손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에 신령한 상급을 끊임없이 쌓는 이 겸손은 선순환의 작용을 우리 인생에 일으키는 것이지요. 반면에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해버리십니다. 사람도 그 교만한 꼴을 못 봐요. 그래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됐다고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교만해가지고 잘 된 사람, 끝까지 웃는 사람 발견하지 못합니다. 다 부서져버리고 맙니다. 왜 우리는 겸손하기 힘들까?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런 생각해봐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내가 저 사람한테 겸손하고 내가 나를 낮추면 저 사람 나 우습게 보겠지. 나 짓밟겠지. 적자 생존의 세상에서 익힌 우리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어느 면에서는 100%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세상은 그 논리로 돌아가고 마귀가 그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도 그 안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이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국 누구입니까? 정체성이 뭡니까? 우린 세상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고 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걸 우린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예수님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까 살펴봤듯 예수님이 겸손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하나님 하십니까? 지극히 높아주세요.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헬라어로 퀴리오스. 실적인 능력을 가지신 주재권자, 통치자, 권세자 이 이름 주셨습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귀중하기에 폴리캅은 주 가이사, 로마 황제 가이사는 주다 이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었는데 거절하고 화형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또 하나님은 모든 무릎을 예수에게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첫사람 아담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범죄를 가져오고 타락을 가져오고 온 세상을 어그러뜨리고 무너뜨렸지만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겸손함을 통하여 그 어그러진 세상 하나님 떠난 인간을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세상의 회복을 가져오신 그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겸손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교만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겸손한 자 인생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링컨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남북전쟁이 한창이었을 때에 조지 맥클렐런 장군이 이 포토맥 강변에서 군대를 이끌고 지휘하고 있습니다. 지휘 능력은 탁월하지만 인성이 깡통이고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격려하기 위해서 맥클렐런 장군을 어느 날 그의 막사에 찾아갔는데 마침 사사로운 일로 이 사람이 자리를 떠서 한 시간이나 돼서야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링컨 대통령이 앉아있어 자기를 기다리는데도 안을 척도 안 하고 그냥 휙 하고 찬바람을 일으키면서 니까지 깨하는 마음으로 2층에 올라가 버려요. 링컨이 꼭 참으며 30분을 기다립니다. 안 내려와요. 알아봤더니 자고 있더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는데 수행원들이 화딱지가 나서 열을 받았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통령님이 여기 기다리고 계시는데 저 인간 저럴 수 있느냐. 자기가 아무리 지금 전쟁에서 나라를 지킨다고 해도. 그때 링컨이 조용히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예절이나 인격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저분이 만약 우리 북군에게 승리를 안겨주기만 한다면 나는 저분의 말고삐라도 잡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조지 맥클렐런을 기억을 합니까? 아무도 없어요. 링컨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겸손한 링컨을 복을 주셔서 세계 최고의 대통령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 끝나고 서빙하트 팀이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이제 내일 인도 우리 진혜경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사역을 돕기 위해서 한 주 동안 설 연휴를 헌신하며 이제 나갈 텐데 그 옛날 인도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던 헤르만 헤세, 여러분 아시죠? 작가. 이 헤르만 헤세가 동방순례라고 하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가 이 이야기를 들려줘요. 한 동방순례단에 레오라고 하는 하인이 있습니다. 충실한 하인이요, 모든 사람을 정말 최선 다해 돕는 하인이었습니다. 누구 힘들고 어려우면 짐을 대신 당연히 짊어져주고 긴 여정에 마음이 쭉 다들 처져 있으면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 마음을 독려하고 사람들이 지루해하면 우스갯소리도 하며 웃음을 터뜨리게 만들고 희한한 동물 소리를 내서 사람들이 깔깔깔 웃게 하면서 그야말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감당하고 사람하고 눈이 마주치면 쪼르륵 달려가서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아주 적시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레오. 사람들은 모두 레오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레오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려요. 다 찾아놨습니다. 어디 독사에게 물려 쓰러져 있는 거 아닐까? 어디 구덩이에 빠진 것 아닐까? 찾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레오가 사라진 이후 그때부터 순례길이 더 이상 즐겁지 않은 겁니다. 피곤한 겁니다. 낙이 없어요. 목적을 놓쳐버리고 그 안에 다툼과 갈등과 분열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순례단이 지리멸렬 순례를 포기해버립니다. 그제서야 깨달아요. 아, 레오는 일개 하인이 아니었구나. 레오는 그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였구나. 실제로 먼 훗날 다시 레오를 만났을 때 그들은 실은 레오가 단순한 하인이 아니고 자기들을 그 순례의 길로 파송한 교단의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닮은 레오의 겸손의 리더십이 있을 때 그들은 연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사라지니까 사분오열 다 깨지고 무너져 내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 교회를 살리고 오늘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나라를 세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 연합을 이뤄내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를 통해 일하시고 그를 통해 복을 주십니다.
겸손의 대가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마음을 품고 아름다운 겸손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며 주변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네가 높아져라 말을 합니다.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알아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 낮춰라, 남을 높여라, 그래야 산다, 모두가 산다, 연합이 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할 것이다,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 낮추면 내가 너를 내 손으로 이렇게 세워주겠다, 승리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싸움이 우리 안에 끊임없습니다.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들, 여러분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이 싸움 하나님 나 주님 붙잡고 나가겠노라고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번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는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주 찬양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주의 싸움에서 교만을 택할 것이냐 겸손함으로 예수님 바라보며 나갈 것이냐 분열을 택할 것이냐 연합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 하나님이 승리 주실 것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높여주시며 주님의 영광 노래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실 것을 내가 믿고 나아갈 것이냐 이 싸움에서 주여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겸손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예수님 그리하셨듯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겸손을 축복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